청춘 남녀 아이돌 분들을 위해서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1등부터 3등은 함께 이동한 이성 팀을 고를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집니다. 얘도 나와서 또 다른 또 얻는 게 있어야지. 런닝만 해가지고 아직 또 그렇잖아. 만약에 뭐 이런 얘기를 또 좀 뭐 전화번호 몇 개 얻어가야죠. 그렇죠. 전화번호 몇 개씩 한번 수 이렇게 좀. 친구야, 그 친구. 그래요, 그래요. 친구로 빠질 거지. 내 거야. 이게 왜? 아니 여기는 좀 얼굴마담이에요, 얼굴마담. 미안. 어? 그럼 가봐봐요. 여기 나온다. 누가 나갈래? 가위바위보. 머리 잡는 거예요. 오, 이겼어, 이겼어. 좋았어, 내가. 이겼어. 자 그럼 이제 우리 먼저 고르면 되죠? 여기 옆에 엠블랙. 엠블랙! 예! 엠블랙! 우리 셋 중에 누구야? 예스! 아 지금 엠블랙을 고른 이유가 뭐예요? 광수 오빠가 좋아가지고. 아 진짜? 광수가 광수가 소금쟁이 같대요, 소금쟁이. 오면서 차에서 얘기해. 내가 아는데 다솜이 광수 요만큼도 안 좋아해요. 진짜 내가 다솜이 요만큼도 안 좋아해. 우리 어릴 때도 뭐 좋아하는 선배 얘기하면 이영자 누나 막 이랬어. 그래. 비슷한 거지. 진짜 진짜. 아, 이영자 누나 왜 나와요? 이상한 게 뭐예요? 이영자 누나요. 다음은 우리 에이핑크. 헤이 헤이 헤이. 하하. 예. 헤이. 예. 마지막에 마지막. 서로 빨리. 아 지금 우리는 솔직하게 얘기하면. 오빠도 악수 안 했는데. 아. 도와주세요. 뭐요? 아 이쪽이 솔직히 이쪽이 가능성 있어요. 아 이쪽 좋은데. 이쪽이 정말 가능성 있어요. 이쪽이 좋은데. 런닝맨에서 결혼까지 제일 가능성이 있다니까 이쪽이. 아유 이쪽이 제일 가능성 있어요. 투피엠 애들이 돈도 많이 모아놨을 것 같고. 그럼 약간 괜찮은 것 같아요. 아니야 여기도 괜찮아 비스트도. 아 여기도 괜찮지 지금. 아 비스트 괜찮지. 알았어요. 야, 비비 들었어, 비. 비가? 맞아요. 앞자가 비 이렇게까지 들려. 자, 지금 정할 때 되니까 다급하게. 비스트. 자, 비. 조금 전까지는, 아, 어떡해요. 그러다가 지금 정할 때 되니까. 자, 우리는 일단, 이게 다가 아니잖아요. 이게 시작이에요. 그럼, 비스트랑 갈게요. 괜찮아, 우리는 우리니까. 고마워요. 아이 뭐 얼굴 빨개지네. 우리가 우리지 뭐예요. 아 그럴 수 있는 거지. 아 투피엠 오늘 1순위인데. 아 투피엠 아니. 투피엠이 1순위인데 석진이 형 때문에 지금 제일 망가졌어. 아, 아, 너무 슬프다. 아, 다 우영이하고 찬성이 하고 싶지. 팀장의 문제지? 석진이 형 때문에 그런 거야. 아니 그 저기 진짜 구광이하고 두준이는 네. 여기 선택한 거야 미나하고 유라가. 아니 진실을 알아요. 아까 다 들었어요. 아니 아니 저희가 아니야. 첫 번째가 왜? 아니었다는 걸. 아야 원래 투피엠이었어요 원래? 아니요 아니 엠블랙이었어요. 너는 다 알고 있구나. 그럼요. 아니에요. 유라 이거 보태. 아 네. 아 네. 여기 어디지? 청주. 여기 지금 청주. 언제 청주까지? 하도 그냥 어. 축제 차량에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다 보니까 어디 갈지도 모르고 그냥 오빠가 데려다 주면 여기가 여기가 내가 일하는 곳이구나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수고하세요. 건대입니다. 일단 차에 타자. 그거 맞지? 아 그럼요. 아 나는 오늘 너무 좋다. 뭐, 뭐 굳이 얘기해야 돼? 뭐. 은진이 이상형이 어떻게 돼? 두 명 중에 이상형. 선규 선배님? 네, 선규 선배. 네, 네, 그냥 성격적인 거. 네. 나은이는? 뭐야? 일단 두 분 다 굉장히 매력이 있으신데. 아, 여기가 있네. 야, 네가 그래 말하면 내가 어째 되는데? 성규 좋아하는 팬됐다, 아이가. 야, 은진은 성규를 좋아한대요. 야 성규 가만 있어요. 성규 되게 가만 있어. 대단하게. 갑자기 원산 바라보고 있어. 내 멋있는 네, 남자랬어 갑자기. 뭐 고민해볼게. 아! 고민해볼게. 예! 와 지금 멘트 어떻게 해야 돼? 민수 오빠랑 친하게 지내죠. 나도 너무. 제가 요즘 태어나서 두 번째로 본 연예인 민수 오빠. 어 진짜? 실제로 보니까 키도 되게 크시고 멋있다. 아, 정말? 야 진짜 다솜이가 좋아하나 봐. 아니 되게 팬이에요 그냥.
아 진짜. 아 좀 이어줘. 저 야, 우리도 부어 같은 거 하나 만들까? 저희가 형 하는 게 있는데요. 뭐? 콘서트 올라가기 전에 하는 게. 아, 뭔데? 찬성이가 뭐 아무나 둘 중에 아무나. 어. Who am I라고 외치면 I am champion이라고 하는 게 있어. 야, 그거 좋다. 네. 연습 한번 해보자. 예, 네, 시작. Who am I? I am champion. 예! 예! 스포츠 센터. 아니 어디? 잠깐만 이게 우와 뭐야? 보면서 뭐야? 오빠 꽂으래? 쩐다. 빨리 먼저 꽂으. 아니 이게 뭐가 어디다 꽂는 게 비주얼까? 어디다 꽂는 게 좋은 거야? 야 여기랑. 전원 함께 출발해서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원통 위로 올라오시면 되는 건데. 예. 멤버 전원. 제가 한 라운드 때마다 선착순 인원을 말씀드립니다. 한 라운드가 끝났을 때 그 인원은 자동 통과. 같은 팀이 모두 통과되면 그 팀이 1등이 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다 올라와야 돼. 올라가.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면 이기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 팀은 버티는 거야. 먼저 올라간다고 먼저 올라가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하기도 한데 올라가서 잡아당기는 못 올라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고. 에이 틀렸네. 틀렸네. 아니야 할 수 있어 형. 그린아 가슴아 도와드릴게. 나 여기가 빠질 것 같다. 여기까지 올라오고 도와줄게. 자, 첫 라운드! 선착순! 다섯 명입니다. 선착순 다섯 명. 준비! 시! 지금 현재 지석진 씨가 올라가기만 하면은 2PM 팀은 우승입니다.
동시에 유리하기도 하고 불리하기도 해요. 이용이라는 창성이가 아무리 공부해도 성진영 때문에 못 간다는 거야. 선생님 저 팀이 아까 꼴찌야. 우리가 얘기하지만 저 팀은 꼴찌야, 꼴찌. 야, 이번에 진짜 스타 타는 샷이야. 야, 너 나 한 번만 대접해봐. 오늘 아주 지저분하게 그 경기를 하죠. 자, 선착순 3명. 준비, 시작! 하나, 둘, 셋!
정말 에이스만 남았다. 오랜만에 소리를 내가 남았어. 이거 싸울만 남았구만. 런닝맨의 신세대가 남았어. 아니 근데 우리 셋은 그렇다 치고 얘는 왜 남은 거야? 야 너는 여기 왜 남아있어 너는? 어? 한성이하고 저기 우영이가 제일 먼저 올라갔잖아요. 꼴찌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아 형 진짜 꼴찌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. 는 거 통과 인원은 두 명입니다. 준비 시! 자 이제 이광수 씨, 지석진 씨 1대1 꼴찌 결정전. 자 준비요! I'm sorry.